어항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와 진짜 와. 크네요 진짜. 이게 아로하나 맞나요? 와 어항이 진짜 다 크네요. 오. 와 확실히 다르다. 애니몰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몰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자, 오늘은 남양주에 위치한 아쿠아프로 본점에 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 수입상이고요. 오늘도 검역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기를 찍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검역 현장과 아쿠아프로 내부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자, 아쿠아프로 내부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K아쿠아라인과 비슷하게 많은 어항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K아쿠아라인과 달리 이렇게 초대형 어항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와, 진짜 와. 크네요, 진짜. 이게 아로하나 맞나요? 맞아요, 네, 홍룡, 홍룡. 맞아요? 네. 오케이. 와. 좀 이따 아쿠아프로 사장님도 한번 만나 뵙고요. 네. 유명인 열소남님까지도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 이건 뭐야? 오스카네요, 갈등. 오, 여기 이쪽에도 자이언트 브라미가 있는 수고요. 여기서 폴리테루스라는 중이에요. 폴리테루스. 오케이. 아프리카 다네.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인트로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상세하게는 찍지 마시고요. 네. 저 검역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검역표. 네. 검역표 다 가려야겠다. 검역이 끝난 건가? 생물 검역표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피라냐도 있네요. 여기가 아쿠아프로의 주력 디스커스입니다. 오, 이게 사고 싶어요. 많았나? 네. 아, 예쁘긴 하네. 사주세요, 빨리. 얼마? 모릅니다. 아, 진짜? 네, 일단 물어보시죠. 아, 네. 자, 이제 어항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아쿠아프로에 좀 항상 이렇게 리더하시는 그 열소남님을 한번 만나볼 텐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뒤쪽에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갑작스러운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요? 네, 한번 가볼게요. 계세요? 안 계신데? 안 계신데? 네. 열소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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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쿠아프로 열소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이거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라 목소리가 또 크고 멘트도 정확하신데 오늘 검역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어제 검역이 정말 늦게 돼가지고 오늘 여기 매장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검역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매장에서 검역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지금 보시면은 수산 검역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지금 검역 중이라서 붙어 있는 거고요. 아, 검역 중이라서 네네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검역은 뭐 모든 걸 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수입 들어올 거예요. 어제 수입 들어온 개체들만 검역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쿠아프로에 와서 보니까 이제 뭐 디스커스들도 많은데 혹시 추천해 주고 싶으신 여기는 주력이라. 아, 주력이라. 저희가 지금 저희 매장에서밖에 없는 이제 야생 디스커스들이랑 그다음에 저희 매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진짜 조금 흔치 않은 그 개량 디스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아, 이렇게 같이 가시죠. 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끝이에요? 아쿠아프로. 아니요, 아쿠아프로는 세 동이 있습니다.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꼭 오시면은 저희 직원들한테 세동이 있다고 했는데 다 어디 있는가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안에 세동이 있다는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 여기에 이제 추천해주고 싶으신 네. 디스커스가 지금 보시면은 디스커스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지금 큰 어항에 이렇게 디스커스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디스커스가 지금 엄청 귀하고 그 다음에 엄청 가격도 고가고 이쁜 디스커스인데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건 야생 디스커스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보시면은 사실상 크게 막 엄청 이쁘다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얘네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엄청 이뻐지고 그다음에 조금 덜 이뻐지고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야생 디스커스거든요. 온통이 새빨개진 애들이죠. 혹시 네. 가격이 이거는 이제 가격은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진짜요? 네. 안 돼요? 아니 뭐 저는 이제 그 소비자가는 지금 100만 원이 상당히 조금 넘는 예, 100만 원 들었을 때 살짝 약간 놀랍긴 한 금액이지만 예전에 한번 DK가 혼자 와서 그 블루 크리스트 그 디스커스 350만 원짜리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남아 있나요? 아직 있고요. 지금 그때 보여드렸던 블루 크리스트는 이제 블루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만 있는 이제 빨간 계열의 디스커스 계량종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개체들이 지금 조금 고가이기도 하고 어디서도 아쿠아프로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디스커스 개체들이에요. 홍작이라는 애들인가요? 홍작, 그 다음에 라인홍월, 그 다음에 주월 이렇게 세 종이 들어있습니다. 와, 그럼 이거는 혹시 가격이? 이것도 이제 그 블루크레스트랑 맞먹는 가격이 한 마리다 이제 그쵸 이 한 쌍으로 한 그만 네 그쵸 오 어마어마하겠구나. 저 한번 저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번 돌아가 볼까요? 뭐가 있을지. 와, 와우 진짜 다 크네요. 알텀! 야생 알텀이 있는 수저 같습니다. 알텀이다! 맞네요. 엔젤. 네. 아. 저 뒤에 있네요, 저 뒤에.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아웃이 좀 돼 있는 것도 있네. 네. 오. 와, 확실히 다르다. 와. 근데 아쿠아프로는 네. 그냥 일반 사람이 와도 되나요? 네. 네, 네. 와서 네. 사가 네. 있고. 여기 상가는 어떤 공간인가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이제 플레코나 이제 소형종 어류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플레코를 번식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코를 이제 여러 가지의 플레코들이 보통 이제 2층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코는 1층에 잘 없으니까 플레코 보시려면 2층으로 꼭 올라오셔야겠어요. 네, 1층 가야죠. 아, 여기 있네. 실물 어떤지. 와, 이거는 진짜 엄청 생각보다 엄청 푸른 블루 빛이 많이 나네요. 그렇죠. 네, 실물이 훨씬 예쁘죠. 한 쌍인 거죠. 한 쌍입니다. 자 이제 사장님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러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한번 가보시죠. 자, 저번에 저희 영상 중에 한국 관상생물협회 세미나에서 주최해주셨던 아쿠아프로 사장님을 다시 한번 만나뵐 텐데요. 오늘 검역이 있다 그래서 검역에 대해서 살짝 궁금한 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쿠아프로 대표 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렇게 검역이 잡혔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네네. 이게 매번 검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통 그렇지는 않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장치장이라는 보세구역 장치장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공항에서 원래 저희가 시간 내에 데일타임에 이제 검역소가 문 닫기 전까지는 저희가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랜딩이 되고 이제 창고에 반입이 되면은 그때는 검역을 받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검역을 정상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세 차량이나 일반 보온 차량에다 태워가지고 일로다 데려와서 여기서 다시 이제 케어하는 시스템인데 비행기 회사로 해서 저희가 리마에서 이제 물건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아 리마. 네, 리마에서 이제 페루 리마에서 출항을 했는데 얘가 이제 비행기가 연착이 된 거예요. 지연이 돼가지고 원래 도착 시간이 4시인데 4시가 보통 보면은 그 반입되는 시간이 4시에서부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려서 그 시간 안에 들어오면은 다행히 이제 6시 전이니까 검역을 받고 끝낼 수가 있었는데 그 지연이 되면서 이제 그 시간이 늘어진 거죠. 그러니까 검역소는 6시에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급하게 저희가 이제 세관에 전화를 해서 파수장치를 신청한 거예요. 어제도 되게 극적으로 신청했네요. 예, 돼가지고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뭐 10시 다 돼서 여기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나마 애들은 이제 다른 데다 안 놔두고 이제 창고에다 그냥 방치를 안 하고 그래도 어항에다 집어넣고 저희가 기존에 타소 그 검역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여기서 검역을 다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세관 통관까지 끝내고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판매나 분양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지금 검역이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제 요걸 붙여 놓고 지금 사실 검역은 끝난 상태고요. 아, 검역은 네. 끝난 상태. 그리고 이제 지금 세관에서 그 통관이나 이제 세금 계산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전에까지는 저희가 이 검역포를 띌 수가 없어요. 아, 네. 아, 네. 아 그분들이 와서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 세관에서 오셔서 합격을 해주고 이제 떼주고 아. 인보이스 상태나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마리스 상태 확인 끝나고 나서 그다음 계산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이걸 뗄 수가 있어요. 아, 네. 완전 정산이 끝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 영상 중에 한번 저희가 수입 현장까지 이제 DK가 갔었는데 네. 거의 대부분 그 수입 현장이 공항에서 그렇게 새벽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그때는 그럼 좀 특별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검역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 지난 후에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랜딩이 돼서 아. 그래서 이제 창고로 반입이 된 상태인데 검역을 다음날 받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산소가 모질라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깨끗한 물하고 검역수하고 가지고 와서 그걸 그 거기서 보세 장치에다가 이제 보수 작업이라고 하죠. 아, 보수 작업. 네, 보수 작업을 신청을 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신청 승인을 받고 들어가서 아. 물건을 꺼내 주시면 이제 거기다 예. 이제 에어드를 갖다 다시 이제 물을 빼고 재포장을 하고 산소 다시 재주입하고 아. 해서 애들이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거의 1년에 몇 번 안 돼요. 예. 사실. 예. 그럼 이 영상을 저희가 여기 이렇게 띄워 드릴게요. 짠.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릴 텐데 아까 열순아님께서 이제 곧 이전한다고 네네네네. 들었는데 네. 그 1층에 또 카페도 차리시고 하신다고 네네네네. 들었는데 혹시 오픈 날짜가 언제인지? 오픈은 지금 4월 중순 정도를 잡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5월 달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한창 작업 진행 중이신가요? 예, 예. 아. 지금 작업 진행 중이고 이제 카페 인테리어가 다음 주부터 들어가요. 아. 예. 그럼 1층은 카페고? 네. 아니요. 1층이 전시장이고 아. 2층이 카페가 됩니다. 아. 네. 그럼 1, 2층은 2층으로만? 네네네네. 아. 그렇게 운영하고 저희가 그 사무실은 따로 갖고 있고 어장이 또 따로 있어요. 분양할 수 있는 어장이. 아. 지금 그 어장도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 지금 여기 지점보다는 옮겼을 때 카페도 있고 해서 일반인들이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아쿠아프로에 오셔서 많은 열대어들을 보고 또 사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사가셔도 되니까 꼭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시면 저희들도 한번 가봐요. 네, 저희들도 한번 그때 이전 영상 한번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쿠아프로에서 애니멀로 TV의 테드 오케이.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Animal Law TV.